근데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시민분들과 나눠 먹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시민분과 좀 함께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션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30분이 지났으니까 또 한번 해야죠. 자, 첫 번째 뭐였나요? 암산하기. 암산이었죠. 네. 무구단을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무구단을 내겠습니다. 네. 2는 2. 아 잠시만요. 2는 4죠. 예. 66에 36. 88에 64.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오. 89 72 99 81. 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화내기 실패. 화내기 실패. 막 그런 거 한번 해봐요. 나라 이름 되면 저는 수도를 바로바로 됩니다. 어떤 나라를 대도. 태국. 방콕. 그 순간 헛갈렸어. 순간. 와. 순간순간. 순간순간. 네. 방콕. 저 죄송한데 나라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 아 중국 북경이죠. 미국. 미국은 뭐 워싱턴 DC? 아 좀 어려운 대로 내봐요 좀. 한국? 서울이요.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 예. 브라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가 애매한데 네. 상파울로라고 브라질리아 또 맞고 상파울로. 상파울로. 상파울로요? 예. 맞아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시죠. 마지막. 네. 나라 이름을 못 대시면 어떡하나요? 나라. 나라. 네. 화났나요? 네팔. 네팔이요? 만두. 카트만두. 카트만두요? 네.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죠. 카트만두.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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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암산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호흡인데 제가 봤을 때 이누미양이 약간 화가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누미양이 화를 다스리는 호흡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리를 양 어깨의 넓이로 벌리시고요. 손바닥을 앞에 여기 위에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마신 뒤 자 날숨으로 올리시면서 내려가십시오. 좋습니다. 원모 타임 한 번 더 길게 마신 뒤 약 5초간 자, 뱉어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반복 동작 세 번 들어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둘, 둘, 쓰리, 포. 셋, 둘, 쓰리, 포. 넷, 둘, 쓰리, 포. 다섯, 둘, 쓰리, 포. 여섯, 둘, 쓰리, 포. 일곱, 둘, 쓰리, 포.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견과류 먹기인데, 견과류는 우리 또 태국분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시민분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죠? 네. 좋습니다. 아, I come from China. 아, from China. 아, 와이니. 와이니. Hello. 한국 코미디언. 한국 코미디언. 아이돌 스타. Where are you going? Shopping? 아, shopping. 어. What is your shopping? Shopping. 아, shopping. Going. Going? Shopping, shopping. 어. 어디 있어요? Where is shopping? No box? 아, 네, box. 아, 박스, 버스. 아, 아 오케이. 코리아, 굿? 아, 오케이.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예. 와이니? 와이니, 차이나. 아, 예. 아, 피처, 테크 피처. 샤넬, 와우. 피처, come on. Take me. 예, 예. Have a good memory. 아이폰. 야, 우리 누나들, 중국 누나들, 이쁜 누나들. 안녕하세요. 아, 어, come on, together, come on, why? 어, 이렇게, look. 훈련하면 돼. 어, Selfie, come on, look at this, come on. One, two, three. 예. 와우. Come on, yeah. Come on, yeah. Center. 아, 좋아. 네. 아이고. You know Super Junior? No? Where? 자, 여러분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인앤아웃을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앤아웃을 알아보죠. Come on, 센터. 예. 네. 인앤아웃. You know in-and-out. We are in-and-out. 예. 견과류 줘요, 견과류. 자, 견과류 따라드려. 견과류. Come on. 마이 디저트, 고마워. 이 베리 딜리셔스. 예.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 와우. 쉐. 어, 고마워. 还没做呢. 어? 고마워. 你先做. 예. 等一下. 와, 爸爸妈妈.
예, 와인이. 어, 이거.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Okay, okay. Have a nice day. I love China. Come on. Yeah. 와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견과류도 나눠 먹고 어, 네. 세계 속에 인앤아웃도 홍보하고 네. 그리고 신인 걸그룹 우리 킴비즈도 네. 홍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분들이 이제 네. 중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네. SNS 올리면서 네.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를 네. 만났다. 네. 이게 다 홍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또 바코드를 찾아서 네. 가야죠. 어디 있죠?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초등학교 쪽으로 좀 가볼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은근히 또 아이고 신호가 끊겼네. 아이고. 물 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저분들은 진짜 부자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한국에 이렇게 여유롭게 놀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중국 거의 상위야. 진짜. 저분들 부자야. 물, 허니야, 물 좀. 고마워. 아. 정말 항상 나올 때만 느끼는 거지만, We are the world고, 예. 지구촌은 하나다. 맞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쵸. 근데 아까 브라질 상파울루는 맞지 않나요? 네, 헷갈리는 게 브라질리아랑 상파울루는 상파울루가 맞죠? 아니야? 브라질리아가 맞아요? 예전에도 그니까 남아공도 무슨 브라질리아가 맞아. 그 뭐야 뭐 애들 남아공도 뭐 수도가 세 개고 뭐 무슨 뭐 경제 수도 있고 무슨 뭐 있더라고. 카트만두는 맞았다고. 남아공 케이프타운. 저기 분들도 다 중국 같았어. 중국 분들이 여기 이제 홍대로 많이 와요. 예전에 명동으로 많이 이제 일본인들이 명동으로 많이 가고 중국인 분들은 합정 홍대로 많이 오죠. 예. 저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지금 나쁘지 않.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내 상황은 어떤가? 이는 어때? 이는 막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인데 의리. 의리.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인 많이 도와줬어요? 별로죠? 지금 저희가 좀 앞서고 있죠. 저 20짜리 스태미너 3명이거든요. 네. 인은 지금 고르는 수준이라고? 그래? 저희가 아직 불리한가 보네. 아무래도 사람들 자꾸 보내주시니까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한테 나 아까 1kg 빠진 거 봤지? 네. 상초의 효과예요. 그런가 봐. 많이 싸. 와,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상추를 먹어서 내려간다. 오빠 팬 이루미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너무 무작정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아무도 없네. 애들 퇴근했나? 네, 이제 다 끝나는 시간이라서. 서울 중동초등학교대. 중동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에는 후세인이 다니나요? 에이씨. 월드컵 경기.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도. 네, 월드컵 경기장 가다가 끝나. 이렇게 걸어가면.
버스 타고 가도 될 것 같아. 아니야. 한 시간만 지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버스 정류장에서도 입금할 수 있어. 노래를. 아, 저기 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건 아니겠죠?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있다고? 교실 안에 거기 있잖아. 아, 트럼프 있네. 교실 안에 들어가자는 거는 아까 애들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 네가. 없어. 어. 뭐 이렇게 빨리 퇴근했나 애들이? 아, 6교시 이후라서. 선생님, 초등학교 끝났나요? 아, 애들 다 갔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길로 가서 저기로 가면은 학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예요. 학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원. 우와, 뽑기다. 뽑기다. 우와, 신기한. 안녕하세요. 너 이거 해봤어? 네, 옛날에. 옛날에 해봤어? 해봐요. 하나 500원이에요. 하나에 500원? 네. 지훈아 형 지갑 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너 하나 해봐. 이거 뽑기 하면은 어.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뽑았잖아요. 줄까요? 그러네, 그러네. 찍지 마요. 찍으면 안 돼. 어, 그냥 저희 위주로 찍어야 돼. 안 돼요, 네. 현금으로 드리면 되죠? 네. 얼마 드리면 돼요? 몇 개 하실 건데요?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5,000원. 네, 5,000원.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걸로 하는 건데요? 야, 마음대로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잠깐만, 야, 카메라로 찍으면 해야지. 카메라 찍으면. 나는 찍지 마요. 안 찍어, 이것만 찍어. 네. 뽑기가 또 추억의 이거니까. 네. 지훈 잼. 잠깐만, 카메라로 뭐든지 좀 찍을 때야 돼. 그렇지? 예서 이거 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옷만 나가요. 찍었다고 얘기하면 그때. 방송국에서 나왔죠? 네네. 네. 뽑기를 해볼게. 그러면 안 돼. 네. 안 찍는다 대놓고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 다 얘기했으니까 나 찍으면 네. 진짜 안 돼요. 네. 네. 이제 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아, 나 뭐하냐? 한 개나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이놈 해줄게, 새로. 아니. 새로 하트를 해줄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것은. 뭐, 이거. 아, 이렇게 못할 거면 너무 못하네, 이거. 원래 이거 하는 방법이 있죠. 전 사실 잘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해서 박살을 내냐. 해봐. 이건 운이죠. 기술이지, 기술. 다시 한 번. 그래. 아, 이걸로 연습을 해봐. 이걸로 해. 어, 그래야지 한 개 더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잘했어. 잘하네. 아이고. 어! 어! 해줬다.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있어. 저는 아. 아마 잘 안 돼. 하트를요? 그렇지. 그렇게 장인의 손길로 해보란 말이야.
좋아 좋아. 오. 그래. 오. 잘하네. 야.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아, 그래요? 해봐요. 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똥똥똥. 잘했어, 잘했어. 어. 넣어가지고, 어. 가져가서 먹자. 집어넣어. 괜찮아, 잘했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는. 더우시겠다, 우리 어머니. 더운데. 뭐, 할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파세요. 가자고. 네. 자, 요, 요거 좀. 잘, 잘했어. 그럼 이제 어딜 가볼까요? 버스를 타고 가봅시다. 어딜 가? 앞에 버스를 타고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갈 이유가 없지. 바코드를 찾는 건데. 그 카트기 앞에 상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 같은 거에. 너무 그런 아 이거 애매하네. 그러면 빨리 움직일까? 빨리 움직일까요? 이로 올라가면 상암동 나오고 그럼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어? 다 같이? 오케이 고!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좋았어. 어서! 저기. 저쪽이요? 어. 아,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이거 너무 이동 시간에만 그거 되는데. 그래, 어차피 뭐, 그것도 있으니까. 야, 가는 김에, 야, 이거. 야, 쓰레기. 어. 과연 흑인이야. 어, 쓰레기. 그렇지. 아, 찢겨져가지고 괜찮은가요? 아, 오. 이게 안 돼. 이런 꿈틀이 이런 거는 안 돼. 많이 삼. 카드는 칩 같은 게. 어. 색이나 카드. 그러니까. 또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죠? 남들이 좀 안 쓰는 거. 쓰는 거. 어. 아 이런 동물병원 이런데 혹시 그 개껌 같은 거. 강아지 옷. 그렇지. 좀 안 쓰는 걸로 가야 돼. 아, 여기 또 들어오면 촬영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어. 오케이. 딱 걸렸어. 루미야, 보이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아니, 기다리고 있어. 어차피 쟤네는 건너올 거야. 저런 애들은 네가 공략해야 돼. 너를 좋아할 나이거든. 똘망똘망하게 딱 중학교 2학년처럼 생겼나? 아니야, 네가 딱 잡아. 이 쓰레기 두면서 네. 쓰레기 찍으면서 쓰레기 찍는 걸 아, 그렇죠. 뭐 이미 두어놨어요. 안 버렸어, 그거? 네, 안 버렸어. 쓰레기 두고 온다, 온다, 온다. 어? 붙어, 붙어, 붙어. 잡아. 안녕하세요. 좋다. 같이, 같이. 아, 같이요? 응. 옆으로 들어가야 돼. 예. 여기 같이 오세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를 바로 터뜨렸는데요? 방해됐어요?
자, 가운데로 한번 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옆으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기 보세요. 경성중학교, 그. 경성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3반. 1학년 3반. 저기. 고지현. 아, 그렇지. 고재형. 네, 옆에 친구는? 똑같은데. 아, 똑같이 중학교 아니고 똑같은 반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아, 우리 진은이 친구하고 재혁이 친구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학원이요. 집으로? 이 친구는 학원으로, 이 친구는 집으로. 그럼. 그래요. 우리가 온게임넷이라는 게임 채널 알죠? 아, 네. 알죠, 알죠. 그래서 이내나오시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형은 개그맨 최군이고요. 이 누나는 신인 걸그룹 킴비즈의 막내 이루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션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방 검사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네. 아, 진짜 돼요? 돼요? 네. 가방에, 그러면 우리 대표로 둘 다 할 순 없으니까 네. 누구 거 할까요? 우리 재혁 친구 거? 좋습니다. 혹시 책 같은 게 있을까요? 루미야, 자라나는 청소년들 자전거를, 어제 한번 열어볼까요? 야, 아디다스 비싼 거. 우와,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체육복이요. 체육복은 저희가. 아유. 책이 있는데요? 아, QR코드는 안 될 거야. 공부를 우리 친구 잘 안 하나 봐요. 공부랑 좀 담을 쌓는 어떤 그런 느낌? 필통. 이거 뭐예요? 불법 CD? 뭐예요? 야동이에요, 야동? 이거 뭐예요, 이거? 공 CD 이거? 공부하는 거. 삼성 영어. 영어. 와, 공부하는구나. 그럼 우리 이루미 양이 네, 필통에서 한번, 바코드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필통에 있는 바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샴푸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바코드를 찍어봐요. 네, 잠시만요. 얘기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제가 뭐 할. 네. 혹시 장래 희망이 있어요? 축구 선수. 축구를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운동 같은 거 잘하세요? 그렇게 그냥 잘. 대충 잘하시는구나. 그럼 친구는 꿈이 어떻게 되세요? 건축가! 와우! 돈 많이 벌겠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만들기. 집에서 만들기 하고? 좋지, 좋지. 만들기가 건축가의 시작이죠. 그렇죠. 자, 뭔가요? 네, 이제 샤프에 있는. 샤프.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샤프. 5짜리예요. 아, 탈락이고요. 다른 거 한 개만 더 해보죠, 우리 친구. 예. 친구 우리 축구 잘하면 혹시 잠깐만 가방 잠깐만 우리 자, 진은이 잠깐만 자 호날두 드립 빅킥 할 수 있겠어요? 자 공이 있다 탁! 탁! 좋다! 오 잘하네! 잘하는데요? 발 힘이 아주 좋은데? 야 허벅지 봐! 우와. 만지 봐! 힘 봐봐!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지갑 이거 이건 뭐예요? 와 핸드폰 이야 멋지게 신사구만 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과연 저 초점이 또 안 맞아 너무 화가 너무 조그매 초점이 안 맞아 아, 큰 거 없어요? 지우개 같은 거 없어요? 지우개? 지우개 바코드가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제 희소성 있는 아이템일수록 예쁜 여자친구가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 아쉽게도 우리 친구 가방에서는 그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에이, 아쉽네요 아쉽지만 하이파이브 누나랑도 하이파이브 꼭 축구선수 되세요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우리 재혁 친구 우리 친구는 혹시 가방에 바코드 있을 만한 거 책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지는 친구? 책 있어요? 책? 책 한번 보여줄까요? 예. 만난 김에 또 건축가를 꿈꾸기 때문에 뭔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야 이게 뭐야? 이야 이 공부를 또 하기 때문에 우공비 우리의 공부의 비결 뭐 이런 거 우리 좋아요 뒤에 있네요 한번 잡아주시고 이런 게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예. 과연 자 들어가는데요
과연? 20 나왔습니다. 나이스 진은이. 나이스 재혁이. 나이스 축구선수. 나이스 축구선수. 나이스 건축가. 나이스 축구선수. 나이스 연봉 20억. 나이스 건물. 나이스. 좋았어요. 야, 20 나왔어요. 드디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네. 어, you don't have 에너지 스태미나요. 어? 충전 어디세요? 충전 좀 해주시면. 나 아까 그 책 한 번만 다시 주면 안 돼요? 네, 미안합니다. 역시 책에서 20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아, 우리 친구가 뭔가 큰 거 해낸 거예요. 이거 무조건 방송 나가는 거거든. 아, 어려웠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4명이에요. 4명에 20%. 어, 4명이고 20%고.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이쁜 친구들이랑 학생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우리 캐릭터가 예쁜 친구들, 여자친구가 예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 좀 바쁘신데 저희가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평소에 온게임 내 어떤 프로그램 좀 많이 좋아했어요? 롤챔스. 네? 롤챔스. 롤챔스. 롤 좋아하는구나. 김동준 해설위원 좋아해요? 역시, 예, 알겠습니다. 동준이 형님이 정말 가야 될 길이 많, 예, 그래요. 롤. 또 우리 친구는 또 온게임 내 좋아해요? 똑같아요. 롤. 오. 저희 이내 나오시라고 작년부터 했는데. 아, 봤어. 봤어요? 본 적 있어, 이거? 이 누나 이름 얘기해봐요. 오, 알어, 이름이 알어. 우와, 신기하다. 언제 봤어요? 뭐 하는 거 봤어요, 이 누나? 네. 복고팡 하는 거. 와, 대박, 대박.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분들. 어, 이 빨리 이거 찍고 보내셔야 되는데. 형이 가방 메고 있을까요? 괜찮아요? 예. 우리 또 아이템 체크 중이어가지고. 형은 누군지 알아요, 혹시? 최군. 최군? 아니, 그러면 처음에 아프리카 TV에서도 봤어요? 오. 별풍선을 안 썼죠. 쏘지 마. 미성년자는 안 쏘는 겁니다. 예. 야, 나중에 또 훌륭하게 될 친구 선수가 될 선수가 저를 알아봐주니까 좋네. 저희 지금 아이템 적용 중인데. 어, 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찍고요. 제가 찍는 동안 좀만 얘기 좀 나눠주시면. 네. 네, 우리 학생부 이제 끝나고 바로 학원 가시고 집으로 가시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좋아하는 이상형 없어요? 연예인분들도 없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없어요? 아, 아쉽네요. 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나요? 주말마다 나가서 혼자. 네. 취미로 축구하거나. 오. 친구들이랑 축구하거나. 옛날에 학원 같은 걸 선수. 오, 학원 같은 걸 다녀서 선수를 하셨어요? 네, 셀카 한 번씩 찍어주세요. 후이. 찍었어. 됐어. 네?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그렇게 되면 무려 4명째 20 스태미너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우리 여자친구를 주신 우리 또 지는 친구에게 또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시고. 예. 자, 두 분은 뭐 언제부터 친구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네. 무려 한 4년간의 우정. 나는 이 친구가 이래서 좋다. 이래서 4년 동안 함께한다. 네. 같이 한번 축구해봤는데. 네. 아, 같이 축구를 해봤는데, 슛을 잘못 차는, 그러니까 허니만은 헛발짓을 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귀여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놀림 상황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 언제 우리 반대로 우리 지는 친구는 재혁이 친구 어떤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잘 놀아주고. 놀아주죠. 아니. 잘 맞으니까. 그쵸. 그렇죠. 아, 잠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죠. 예, 네,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인 거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옆에 오시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미션을 네 번째 여자친구를 또 안겨주신 우리 또 재혁 친구와 지는 친구에 감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건가요? 예. 네. 네. 다음 주에 보겠네요, 우리 방송. 네. 좋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열혈 시청자시래. 네. 자, 보내드리고. 네. 화끈하게 타고 가세요. 안녕. 멋있게 한번 타고 가세요. 뒤태 찍어드릴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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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빨리 가냐! 좋다! 누가 더 빨리 가! 좋다! 지는이 좋다! 올린다! 좋다! 부스터! 좋다! 니트로! 좋다! 야! 예, 좋습니다. 맞네요, 예, 그래. 갔습니다.
아. 학생분들한테 해야지. 네.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오네. 아, 그리고 오성균 저찌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앉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못 앉죠? 치마죠? 아,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실래요? 해주세요. 아, 번호 보이면 안 되니까. 번호 보이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언니? 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여자친구 저희 이제 다섯 명. 아, 네 명. 네 명째예요. 다섯 명째 아니에요? 다섯 명인가? 다섯 명째예요. 저희 흑인 한 명 있고요. 네, 거지요? 거지라니요. 흑인이요, 흑인. 아, 저희 흑인 한 세 명씩 있어요. 네, 흑인 한 명, 동양인 세 명, 백인 한 명이요. 아, 저희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왜 전화했어요? 네. 어디 들어가 보라고? 가게를요? 유니크한 물건을 팔 것 같은 가게. 아, 유니크한 물건을 팔 것 같은 가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유니크한 것을 팔 것 같은 가게로 들어가. 아, 왜 시키는 거요? 이게. 네. 아니, 자기들 잘하면 되지. 왜 시키는 거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호피디요? 호피디. 총. 다시 목적지로 갑시다. 아, 유니크한 가게를 차려는 건데 월드컵 경기장 가면 안 되지. 홍대로 가야죠. 제가 아는 캐릭터 파는 그런 데 어때요? 유니크한 가게? 아, 동물병원? 동물병원? 네.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촬영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나 먼저 갔다 올게. 괜찮아,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신라입니다. 예, 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예, 근처에서 촬영하다가 뭐 이렇게 미션 같은 거 진행하다가 저희가 좀 유니크한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바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찍어보고, 그러니까 5분 정도만 안에서 혹시 촬영 같은 건 불가능할까요? 예, 아, 여기 어디 계시는구나. 아, 촬영. 안녕하세요. 네. 네. 촬영하던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저희가 지금 케이블 프로그램 촬영 중에 네. 미션이 이제 여기 이제 바코드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코드가 있으면 스캔만 해보고 예를 들면 동물병원 유니크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개껌도 있고 뭐 개 네.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보기 힘든 거. 네, 저희가 그 개인 병원이 아니라 아, 이게 저희가 회사 병원이라서 지사가 또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대기에 촬영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물건만 잠깐 받았다가 밖에 나가서 바코드만 찍고 갖다 드리면 네, 안 될까요? 병원은 찍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병원 밖에서. 제품은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유니크한 거 몇 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유니크한 거요? 특이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잘 안 팔린다 뭐 그런 거. 아니,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너무 거는... 어렵게 구했다 뭐 그런 거. 네. 그쵸. 거. 아, 깜짝이야. 이거 뭐예요? 네. 강아지 캐리어? 강아지 캐리어 좋지. 이게 바코드가 있나요? 얘가. 강아지 캐리어도 있어요? 네. 강아지를 왜 캐리어에 넣지? 공항 갈 때? 아, 아니, 아니요. 이름이 캐리어고요. 원래는 이제 이동 가방 같은 데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안녕. 이름이 뭐예요? 월바리. 이쁘다. 바코드 있죠? 네. 오예, 오예. 나 그럼 이거 한 번만. 네. 병원 안 찍고 나가서 한번 찍고. 예. 밖에서 촬영을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안녕. 근데 이게 지금 흡입 물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그럼 제가 이거를, 이거, 이거. 네, 제가 이거 다시. 야, 누나 예쁘니까 참 이것도 잘해주시고. 원래 이렇게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개 키우니까 올게요, 여기 있고. 친구 중에 개그맨이요? 네. 어디 개그맨? 네? 개 콘서트? 아, 한 명만 이름 대봐요. 우차까지. 이름 한 명만 대봐요, 제일 친한 친구. 왜, 친구 창피해요? 아니야. 한번 대봐. 갖고 올게요. 언니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여자예요? 네. 양기비 누나? 아니야. 누구예요? 기승해? 아니야. 누구지? 홍현이? 네, 아니에요. 아, 네, 아니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드려서 저희가 네. 저희가 회사 병원이어가지고 아, 병원은 안 찍고 촬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아 네. 여기 밖에서 여기는 괜찮잖아요. 여기서 네. 아마 여기도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 뒤를 배경으로 네. 뒤를 배경으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네. 자, 그러면은
자, 드디어 이름이야. 이게 뭐냐면 말이죠. 뭐예요, 이게? 강아지 캐리어입니다. 강아지 캐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강아지들이 이게 외부 나갈 때 콜록콜록되고 아픈 강아지들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이건 좀 특이한 거니까 바코드를 찍으면 왠지 나오겠죠. 네, 한번 바코드가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바코드를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네. 야, 일본 거다! 일제 건데?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네 도토노 콘도이 마시다나. 와, 야, 일본 거. 아, 타이완 건가? 찍어볼게요. 과연? 무조건이지. 무조건 20이야. 와. 무조건이야. 누가 이걸 찍어봤겠냐고. 진짜로. 누가 이걸 찍어봤겠냐고, 강아지 캐리어를. 네. 20점짜리에요. 야, 여기서 우리 좀 몇 개 더 가지고 나올까? 야, 우선 여기서 예스 해놓고 이루미 양이 이거 설정하고 계세요. 설정을 할 거야. 자, 여기 대박. 잠깐 딴 거 하나 가져올게. 대박이야. 대박이야. 성공. 그래요? 어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공이냐면요. 네. 남들이 많이 이렇게 안 찍어본 거일수록 성공인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니크한 거죠. 아니, 안 찍어봤을 것 같아요. 두 개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미션 빨리 성공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저 87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동생인가? 동생이세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아, 다 친하겠네. 네. 나중에 술 한잔 해요. 아! 그 누나랑 같이. 아! 아. 어. 그, 네. 정말 특이한 거 막, 와. 야, 이 종류 많이, 이거 뭐예요, 이거? 아, 그거는 근데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거죠? 많이 쓰는 거예요. 고양이. 누나 도와줘요. 누나. 특이한 게. 누나. 거지? 다 특이해 보이는데요? 누나. 뭘 안 키우셔서 그러실 거예요. 개요? 얘 너무 얘는 여기서 키우는 게 여보예요? 맡긴 얘 유기견이에요. 제가 그냥 보내야 되는데 얘를요? 이렇게 이쁜 애를? 네, 어제 어머 누가 이런 애를 이렇게 이쁜데 정말? 아 왜 이렇게 이쁜 애를 너무 이쁘다. 다른 미션 하시는 분들이랑 안 겹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웬만한 거 주셔도 저희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더 특이해서. 누나 이런 거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잖아. 아, 이게 그거, 뭐예요? 그거는 네. 린스고요. 린스, 개 린스. 아니면 개 어. 네. 향수? 개 향수, 좋지 좋지. 개 향수, 개 린스. 아니, 아 미스트도 있고. 개 미스트, 대박이네. 이거는 아마 많이 가져올게. 바로 가져올게. 찍어보고. 네. 네. 뭐지? 이거 캐리어. 네. 그거 얘기해줘요. 뭐요? 이거. 네. 쓰리웨이예요. 캐리어도 쓰고 백팩으로도 쓰고 옆가방으로도 쓰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거 특이한 거라고. 어, 알았어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어, 어 누나 또 도와주게. 얘를 어 개 모자? 개 모자. 개 모자 좋다. 바코드 있어요? 있어요. 어 개 모자. 근데 아 이게 야. 원 바코드가 개들이 호강하네. 모자도 있고. 아 이거 우리 바코드밖에 없구나.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 우리 바코드가 나오면 내 말이지. 이게 나오면 아 그래? 네 안 돼서. 그럼 이것만 가지고 나오겠다 올게 얘들아. 네. 걔 너무 이쁘다. 아유. 자, 대박. 와. 이름은 들어봤나? 개 미스트. 개 미스트. 개 미스트요? 개도 미스트를 뿌린답니다. 우와. 어, 그다음에 요거 개 향수. 개 향수. 개 향수. 개 향수. 그다음에 하는 거. 요거 요거 개 린스. 린스요? 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잠깐만, 아유 개 털 때문에. 야 근데 안에 유기견이래요. 너무 이쁜데. 좀 이따 봐봐. 입양을 기다려. 좀 이따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네. 개 뭐부터 갈까요? 아 샴푸부터. 아 린스부터. 린스부터 갈게요. 야. 어이 깜짝이야. 뭔 소리야. 좋습니다. 자 여기 바코드에 우리 이루미 양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풀리네. 어. 이게 초점이 안.. 어 됐다. 그것도 무조건이지. 20 나오죠? 20이야! 20! 무조건이야! 20. 무조건이야! 개 린스야! 개 린스! 최고! 무조건. 최고! 최고! 미국 거, 미국 거. 자, 야, 좋아요. 20. 자, 우선 이거, 저, 예, 어디든 하나 해주시고. 야, 얘 개판이구만, 이거. 어. 이름은 뭐랄까요? 이름은 뭐, 개 린스지, 뭐. 개 린스. 어. 야. 우후! 야, 메이드 인 어디야, 이거? 와, 이거 또. 특이한 게 병원을 찍으면 안 되는데 해줄 거 다 해주셨어. 오히려 우리가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야 외국 건 줄 알았는데 서울시 노원구 공룡동에서 만들었네. 공룡동에서 만들었네.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이제 향수를 한번 해볼까요? 했나요? 어디도 했나요? 어디 있나요? 좋아요 개린스. 자 이번에는 개향수. 개도 향수를 뿌린다. 개 퍼퓸. 퍼퓸 좋습니다. 어 바코드 여기 있네요.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지. 어? 오류가 떴. 아, 이거 안. 네, 이건 안 되나 봐요. 아, 바코드 밖에 다른 바코드가 있어서 그래. 아, 우리 개향수 탈락이고. 개미스트. 미스트. 개미스트 가시죠. 자, 갑시다. 과연. 무조건이지. 20. 개미스트거든. 아, 개 좋아. 개미스트. 좋았어요. 한번 뿌려볼까요? 자, 개미스트까지 등록해 주시고. 개미스트로 좋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등록하고, 저희가 반칙을 범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서 뭐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예, 저희에서 여기서 한 3개만 해서 또 딴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간호사분이 너무 이뻐. 체조 시간이래요. 체조 시간? 간호사분 됐고, 한번 하실래요? 아이, 출연 안 할 거야, 아마. 카메라 나오셨는데, 근데? 그래? 예, 네, 한번 물어볼게요. 오, 되게 오케이. 예쁜데요? 그치, 그치. 네. 개미스트 이쁘다. 이거 갖다 주고 올게요. 예. 자기소개도 할 겸 갖다 주고 네. 강아지를 가지고 나오든 내가 간호사를 데리고 나오든 어떻게든 데리고 나올게요. 대박이야, 대박. 누나! 대성공! 어, 완전 이게 그 유니크 아이템이어가지고요. 다 됐어요. 저요. 이거 유기견이래. 너무 이쁘지? 누나 너무 고마워요, 누나. 이거 올려놓고. 말씀이에요. 진짜로? 저희가 괜히 영업에 방해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한가해서. 한가해요? 이거 입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쁜 애를? 얘요? 어 저랑 인터뷰 하시고요. 어. 그 키우실 만한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짜? 예. 예뻐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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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와서 그러면 병원 찍지 말고 누나만 인사 잠깐 해주면 돼? 누나. 누나 절대? 누나. 방송은 절대 누나. 너너? 오케이 오케이. 이 강아지도 나오면 안 되죠? 얘는 나와도 돼요. 그럴까? 네, 그럼 얘 껴안고 하면... 여기서 인사하자. 그래. 근데 갑자기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확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얘 목줄을 얘 너무 이뻐가지고. 아, 얘 지금 되게 꼬질꼬질한데?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되게 고급 견인 줄 알았어. 여기서 막 이렇게 VIP 견 있잖아요. 어우 진짜 야 훌륭하신 일 하시네. 누나도 개 키우세요? 아, 87. 아, 91이요? 죄송합니다. 너 몇 년생이냐? 96이요. 96? 네. 어. 아니, 너무 예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네. 유기견하고 같이 개도 사랑하고, 막, 개 사랑. 개 사랑이요? 어. 누나, 물 한 잔만 먹어도 돼요? 네. 야, 이게 또 맘씨들이 너무 다 착하시다. 어우, 닥스훈트인데 유기견이야. 어우, 왜 이렇게 유기견들이 많지? 마음 아프게. 아, 뭐 채워야 돼요? 네. 아이고, 저희 때문에 또, 아이고. 아니야. 누나가 들고 놔주시면 안 돼요? 네요? 어, 여기서 마지막 인. 인사만. 네, 그냥. 어. 백을 여기로. 어. 누나! 누나! 누나 안 와? 누나! 누나! 누나 안 와? 누나 절대 안 해? 오케이. 고추. 너. 어, 고추가. 얘가 아니면 유기견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 유기견 얘기해야 돼. 이거 가운데로 룸이야. 아,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그쵸? 자, 네. 됐어요? 네, 저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동물병원 앞에서 이렇게 좋은 또 여자친구도 얻었는데 네. 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어갖고 봤더니 유기견이고 네.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루미 형이 키우면 어때요? 제가 키우면요? 잘 네.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져가요. 예. 개 불쌍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가져가요. 너무 이쁘죠? 네. 털 봐봐. 복실복실하니. 네, 여러분들 유기견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아지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인앤아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동물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여자친구를 네.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가 위험해요. 들어가자. 들어가요. 개 넣어놓고 와. 아, 이 루미가 또 개랑 있으니까 어울리네. 어, 인사하고 나올게요. 딴 데로 갑시다. 야, 우리 여기서 오면 여자친구 몇 명 얻었어? 두 명? 세 명. 대박이야. 나 고마워요. 들어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진짜 올게요. 네. 예, 강아지 데리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가자, 가자. 야,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네요. 네. 예. 자, 그럼 저희 그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몇 명인지와 어느 정도 이쁜지를 한번 보여드리게 네.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개 제가 살짝 봤는데 네. 개 미스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개 미스트 이뻤어요. 네. 총 7명 한 건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저희 여자친구는 지금 6명이네요. 왜 6명밖에 안 되지? 8명이야, 8명. 8명. 더 보기가 있어. 어떻게 해야 다 보지? 어떻게 해야 다 봅니까? 아, 여기 있구나. 보면? 이건 얘만 보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6명밖에 안 보이는데 저 8명이잖아요. 아, 걔 너무 귀엽다. 6명인 것 같은데? 그래요? 8이라고 돼 있어. 8이지. 우리 여기서만 3명 추가했는데. 8이지. 20짜리 8이면 해볼 만해. 8이면 개미스트를 우리 세미너가 우리 남은 스태미너 있는 걸로 꾸미면 안 돼? 한 명을 몰빵하면 안 돼? 꾸미는 게 아니라 빼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막 데이트하고 그런 거 줘가지고 얘 마음 사는 거야. 그러면 더 많아야 하고 충전하고. 아, 맞다. 걔랑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최조. 아~ 최조로 안 했네. 아, 근데 어차피 최조. 걔랑은 뭐 의미가 없지. 걔가 뭘 하겠어.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확인하시오. 8명이네. 8명이고요. 지금까지 개미스트, 루미, 뭐, 사바디캅, 김태희, 뭐, 게린스, 뭐, 이래가지고, 예. 8명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저희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가시죠. 자, 암산 먼저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산 시작합니다. 제가 합니까? 야, 암산 말고 딴 거예요. 암산 더하기로 해도 되죠? 더하기도 암산이죠. 네.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궁금한데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네가 우리 팀이에요. 아니, 화내게 아까 시키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600 나누기 3. 200이죠. 600 365 나누기 5. 125. 200 나누기 4. 50. 567 나누기 1. 예, 그게 뭐예요? 그냥 567이요. 예. 화나셨죠? 아니요, 전혀요. 안 왔어. 예, 질문을 좀 이렇게 유니크하게 해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화나셨죠? 아니요, 전혀요. 화나셨죠? 네, 저 행복합니다. 화나셨죠? 과연! 화나! 자, 이제 화를 다스리는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어깨 위로 벌리시고 힘을 내뱉으시면서 후 어깨 위로 올리시면서 후. 자, 두 번 하겠습니다. 후 후. 자,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요? 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심술보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셨죠? 심술보는 아니요, 젖살입니다. 젖살입. 나이가 몇 살이신데 젖살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귀여운 척 한번 보여주세요. 싫어. 싫어. 자,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니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발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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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데? 허! 자, 이제 왼발 허! 하! 허! 하! 허! 하! 자, 한 번 더! 시작! 뭐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그래? 시작! 허! 반대쪽! 반대쪽! 허! 반대쪽 바꿔서! 어! 하! 허! 하! 허! 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 견과류와 견과류를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가 좀 먹어줘, 견과류는 진짜.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먹어. 알레르기가 뭐. 있으시다고 하니까 못 먹어. 갑니다. 쓰레기 버리지 거냐? 여기 쓰레기통 있을 텐데. 쓰레기만 버릴게 하고 버려. 너 힘들.
그래도 오빠 덕분에. 어. 아니 뭘 내 덕이야 또. 아 저 강아지 다 이쁘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어쨌든 우리 4시라서 5시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월드컵 경기장은 여기 이거 뭐야 동부병원 가면서 글렀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뭐 골동부 가게나 전당포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이는 지금 여자친구 몇 명이에요? 저 8명이거든요? 이는 여자친구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이는? 이는 여자친구가 몇 명입니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없네. 22명이요? 22명이요? 에이 이거 아웃이 너무 불리하네. 시청자들이 엄청 도와줬구만. 이거 다 먹어야겠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튼튼님, 안녕하세요. 약국! 약국? 약국 어때, 약국? 약국에서 약을 찍는 거야. 누가 약을 바꿔도 치게. 어. 어? 구하기 힘든 약 있잖아. 약국 괜찮죠? 네. 어, 약국 괜찮아. 근데 약국이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자고. 와, 비싼 자전거. 안녕하세요. 이거 픽시 자전거예요, 이게? 네. 이 자전거 비싼 자전거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한 30만 원? 네. 아, 그래도 프리미엄 러시 영화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런 거. 아, 그래요? 촬영 중이거든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걸그룹 예. 신비즈 막내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미션 하나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좀 유니크한 거 없으세요? 이거 구하기 힘들었다. 가방 비싸게 샀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이어폰 어디다 꽂으신 거예요? 이거요? 네. 갤럭시요. 갤럭시요? 아~ 갤럭시가 유니크한 거죠, 핸드폰. 아,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한번 후드로 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배터리 한번 까주시면 안 될까요? 예, 배터리, 예, 그럼요. 유니크, 배터리 한번 빼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유니크하네요. 나왔다. 이쪽이에요. 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죄송합니다. 실패입니다. 네, 실패.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코드를 찾고 있어요. 네. 유니크한 바코드일수록 이제 미션 성공인데. 네. 유니크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저는 연습실이요. 어? 어? 연습실이라고 하면, 연습실이라고 하면 어떤 아트를 하시는? 아, 마스터. 아, 진짜로요? 네. 뮤지션, 아, 뮤지션, 아니, 뭐야, 매지션? 네. 어, 진짜로? 야, 역시 잘생기고 헌칠하셔서 또 센스가. 저희가 이제 온게임넷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거기서 인앤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선생님, 어떤 맛으로 하시는지 지금 도구가 없으신가요? 여기서요? 네, 간단하게. 아, 어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보여주세요. 오, 마술 매지션! 와, 야, 이런 기회가, 와우! 기구가. 비둘기가 나오나요? 네. 아, 그만. 홍보, 홍보. 완벽합니다. 지금, 이야, 야, 카드 나왔다. 와, 이야. 카드가?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그래도 매지션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잖아. 뭐, 현우 형님도 있고, 맞아요. 아, 임홍진이요. 아, 그냥 본명으로, 예. 네. 홍진 형님. 네. 우리 매지션 임홍진님의 길거리에서 마술쇼! 예, 막 잡힌 마술쇼! 정말 진정한 길거리 마술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카드를. 카드가, 나, 와, 오, 카드 이렇게 섞으시는. 예, 우리 이누미 양한테 한 번, 예, 네. 우리 또 순수하기 때문에, 예. 고3입니다, 고3. 고3이요? 예, 고3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약간. 네. 역시 또, 예. 아, 또 정신 없으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정신 없어요. 근데. 그쵸, 그쵸. 저희가 그렇게 하고 혼만 빼놓고 사라지는 방송이라, 예. 자. 뭐, 오! 네. 하나 고르면 되는 네. 거예요? 아무나 하나 고르세요. 이를 모아서. 야. 이거. 네. 이거를. 카메라 이건가요? 네네. 여기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유니크한 거예요? 네. 아, 전 모르니까. 자, 섞고 나서. 혹시나 해서 그런데 이거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그걸 네가 왜 물어봐? 너 몰라? 네, 여기 보여드려. 아, 진짜? 네. 그 기억해요, 혹시?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처음부터. 야, 뭐 하는 거야? 야, 봐야지. 와, 다시. 내가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렵다. 이런 분들 상대로 마술하는 거. 저 보면 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 이몽진 마술사님 안 보고 있고요. 이루미 양만 보고 시청자분들께 네. 보여드립니다. 저도 안 봤고요. 난 봐야지. 오, 난 봤어. 봤어요? 네. 자,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자전거 타다 마술해보는 처음이네. 그쵸. 마술 경력 굉장히 또 있으실 텐데. 아이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행이에요. 네. 아직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네. 진짜 중요한 건 손잡아 줄래? 들고 나서 이렇게 숨어만 주면. 오! 오! 이거! 오! 진짜 신기해! 오, 어떻게 바뀌었지?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네. 응? 어떻게 하셨어요? 와, 신기하다, 와! 오, 대박, 이게. 여긴 또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아, 생방송이에요? 네. 여기는 녹화 방송, 여기 생방송. 밑장 빼기래요. 아, 한 번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요? 오, 신기해, 신기해. 책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예. 좀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네네네. 아예 카드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접으면 티가 나는데? 접은 게 티가 나죠. 네. 그대로 이렇게 덮어줘요. 네. 신호를 주면. 오! 오! 위가 있었어! 뭐야, 이게? 오! 와! 왜요? 야, 이게 이거 됐어. 올라왔어. 아, 이게 어떻게. 우와, 진짜로 신기해. 오, 이게 일반 카드인데?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와, 신기하다. 야, 역시 이게 마술이라는 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웃음을 얻을 수 있고.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좋습니다. 와. 아니 근데 악수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악수. 아니 근데 지금 연습실을 가시잖아요. 네. 주로 우리 매지션 분들은 연습실에 가면 뭘 하시나요? 뭐 연습하죠. 거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뭐 비둘기 천장에 날아다니고 막. 아, 저는 비둘기 마술. 아, 주로 이제 카드 마술 쪽으로. 네. 가까이서 봤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까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거 카드 이 이거 있어. 이것도 찍어봤는데 이거 5가 나와. 5가 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마술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카드인가 봐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많이 쓰. 그니까. 그니까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저희는 유니크한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또 신호가 됐기 때문에 보내드리고요. 네. 우리 매지션 임홍진님이었습니다. 홍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인해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야. 어? 아, 정말요? 아까 올라. 오! 프로필 떴어. 임홍진 마술사 1985년생 신체 180cm 수상 2007년 제2회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클로즈업 부분 2위. 아, 역시 유명하신 분이죠. 역시 사라지는 마술의 일가견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하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오, 엄청 빠르세요. 오, 마지막까지 마술. 오, 분명히 제가 인터뷰 중이었잖아요. 갑자기. 오, 소름 돋아. 오. 와, 건너가시죠? 오. 오. 순간이동 마술까지. 오. 저희 앞에 경찰분이 계시잖아요. 네, 왠지. 경찰분의 무슨 권총이나. 권총이나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또 이 공무원분들은 인터뷰를 네. 안 해주시더라고. 예. 네. 본봉이나 이런 거에 바코드 없나? 그 저희 갖고 있는 여자친구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전해 제일 예뻐요. 지금까지는 개미스트. 네, 네, 제일 예뻐요. 왜냐면 개미스트가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애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여자친구 최군이 강추하는 여자친구. 어,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못생겼는데? 아, 이분 아닌데요? 예, 맞죠. 개미스트잖아. 어, 정말? 정말이네요. 잠깐만, 아, 그나마 아, 흑인, 아. 아니, 얘가 김태희. 까무잡잡한 거 좋아하지 않나?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이분과 아까 개미스트 그분. 오시다가 길 건너서 조용한 데 가서 이거 진행하셨는데. 아, 얘는 눈빛이 너무 몽롱해, 얘가. 기운이 없잖아. 어때요?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조용한 데 가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 그나마 얘 예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돼? 루미가 누구야, 루미?
아 얘는 오 얘는 실제면 때린다 내가. 오 진짜 얘는 야 얘는 좀 너무했다 진짜. 에이 이거 실제면 내가 때린다 이거. 어 근처에 있으면 이거 오 개그맨 후배인데 이거. 에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건너가시죠. 아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어, 저 벤치 있다, 벤치. 벤치 가서 하자. 여기 좋다. 이제 앉아봐요. 자 지금 제가 네. 1순위로 밀고 있는 게 이 친구인데 개 미스트인데 왜 개 미스트를 미냐. 눈이 블루 아이즈야. 그리고 볼 터치를 약간 공조끼가 있는 게 예쁘네요. 어 그리고 약간 글래머고. 자 보여주세요. 네. 한번 지윤씨가 여러분들 개 미스트 양인데 어때요? 어떤가요? 별로? 아 별로야? 별론가봐요. 아 짜증나. 아까 그러면? 아 우리 8명 김태희. 아 우리 아까 8명이었잖아. 더보기에 들어가고. 더보기 어딨어? 어딘지 알아봐봐. 네가 보고 얘기해봐. 모르지? 우리 8명 다 보는 거 빨리 해주십시오. 왜냐면 8명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봤을 때 흑인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걔 흑인인데 완전 흑인이 아니야. 약간 비욘세처럼 어 좀 섹시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흑인이 더 나을 수도. 어, 그러니까 모두가 백인을 추앙하고 이럴 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쁜 건 흑인이거든. 피부도 좋고 그거 있어. 인류 중에 가장 그 신체가 아름다운 흑인이라고 그랬어. 가장 발달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개미스트, 게린스, 루미, 김태희, 사와디캅, 여아람, 초아. 초아 이쁘다. 여아람도 예쁜 것 같아. 초아가 이쁘다. 초아 어때? 지훈아 일어나라. 아 얘 눈을 근데... 감으니까 별로. 아 눈을 왜 안 감아. 영화를 한번 볼게요. 아 얘 이상해.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야 김미화 선생님처럼 생겼잖아. 근데 귀여운데요? 여자가 보는 거랑 다르다고. 이거 어차피 시청자들이 남자가 투표하기 때문에 남자의 눈에 이뻐야 된다고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김태희로 가야 돼요. 김태희로 가자고 하는 거지. 어 예쁘네요. 봐봐 네. 얼굴이 좀 까매. 봐봐. 좀 이게 최고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김태희 씨가 최고야. 네, 네. 어때요? 자 시청자들 반응 볼게요. 이쁘죠? 이쁘죠? 어때요? 인정. 오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그쵸? 좋다. 야 됐다. 까무잡잡하고 눈알도 크고 볼 이렇게 발그스레해가지고 단발머리에 네. 섹시한 컨셉. 옷을 좀 갈아입힐 수 없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아이템으로 좀 옷을. 옷을 사봐요 그러면. 퍼퓸. 와인은 뭐야 이거. 근데 옷을 좀. 옷을 그래. 오, 옷이 많은데요? 남자들이 미치는 거 이거 블라우스. 남자 블라우스 긴 거 이런 거. 김비석. 예쁘다. 어 이런 거 괜찮지. 아, 뭐 이거 뭐야? 이건 거의 아 이런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네. 사모님 컨셉이고. 걔도 비슷한 거니까. 아 이것도 너무 아주머니 네. 컨셉이고. 파자마. 오, 야 이게 섹시하다. 이런 거 어때요? 드레스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위에 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좋지. 스트라이프 티셔츠. 아 이거 티셔츠를 왜 입어요? 이렇게 막힌 교복. 교복. 교복이 낫네요. 교복. 네. 사도 되죠?
하도 되죠? 되는 거예요? 하 입힌다? 아 왜 형 내가 또 아 형 제 출연자에서 까요. 교복 어때요 교복? 교복을 입고 대박 뭐 천 원이나 해? 구입 안 돼 형 결제해야 돼. 아 안 하겠습니다 형님. 피디님 얼굴이 너무 네. 이름이 양. 네. 이름이 양이 직접 마지막에 보세요. 김태희 양 어때? 예쁘죠? 다른 캐릭터도 한번 보세요. 이름이 양이 직접 보고 순수한 어떤 고3의 눈으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예쁜지 한번 봐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걔 미스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쁘거든요. 네. 눌러서 보니까 네. 김태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 그래. 이걸로 갑시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20자리를 좀 더 찾아보는 것도 네. 아까 약국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옷자리도 이쁜 사람 많다는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안 돼? 옷자리는 탈락이야 자동? 어쨌든 우리가 오늘 동물병원 간 거 신의 한 수였다. 그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거기서 우리가 김 어. 가봅시다. 지은잼. 일로 와봐. 가방 벗어봐. 배터리 뽑아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비 중에 아, 가방을 뽑아서 줘봐. 어. 어. 가만히 있어봐. 잡아줘야지. 지은잼 잡아줘야지. 자 우선 태블릿 PC. 어, 태블릿 PC. 이거 없나 뭐? 이거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을걸요? 아 있구나. 어? 안 된다고? 왜? 없지 않아요? 어? 붙어 있는 거라서. 네. 이거 붙어 있는 거라고? 배터리 불자. 아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 뭐 없나? 그래 그래. 오. 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항상 가까이서 봐야 돼. 하하, 뭐 없나? 없다. 뭐 있는 거 없을까? 지훈아? 네. 아. 어, 견과류 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힘세고 오래 가는. 에휴, 왜? 잡아줄래요? 네. 항상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아, 아 오다. 오다. 아 근데 예쁘다. 오는 안 되죠 예뻐도. 아, 됐어요. 아, 네. 자 이제 견과류 통. 아 견과류 통. 오. 그래 가까운 데 있는 걸 공략해야 돼. 어. 과연? 과연? 오야. 아, 오다. 아, 얘 이쁜데 또 오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흔히 있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견, 동물병원이나 아까 태국 분들 들고 있던 거 이런 게 좀 됐던 거야. 어. 약국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약국 한번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어, 충성아 바코드 톡으로 보내도 돼. 혹시 특이한 거 있으면 한번 보내줘. 아, 약국에서 바코드만 찍고 나오면은 약국에 유니크한 게 뭐 있을까? 외국 영국? 아니 흔히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열제 이런 거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20이 나올 수가 없어
약국에서 약인데 좀 안 쓰는 약. 약국에서 약인데 좀 안 쓰는 약. 보충제. 뭐가 있을까요? 알보치. 그런데 알보치를 살 수도 없잖아. 우선 갑시다. 우선 돌아갑시다. 약국은 너무 개드립이 난무해서 안 돼. 쓰레기 같은 거를 잘 찾아서. 왜 쓰레기를 줍는 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코드 있지 않아요? 바코드가 있는가 보고 뽑아야지. 바코드가 있어야 뽑을 때. 오, 아, 헐. 예, 원래 그 자리에 두자. 가자. 아, 바코드가 이렇게 쉽게. 나 좀 그지 같지 않아 지금? 그림이 되게 그지 같지 않아? 교복을 벗고. 명곡인데? 네? 히트곡이야. 정말요? 응. 불러주세요. 교복을 벗고. 가사가 그거예요? 어. 윤종신 아저씨가 만든 노래야. 교복을 벗고. 그게 끝이에요? 교복을. 거의 있지 않을까요? 후렴. 신발도 벗고. 맞아요. 난리 났어. 시청자분이 나한테 카톡으로 일본산 면도기를 보내줬어. 오! 일본산 면도기 바코드입니다 라고 보내줬어. 오, 최고 최고. 카톡으로 일본산 면도기 바코드입니다 라고 보내줬어요. 자, 볼게요.
아씨 왜 이게 안 읽혀. 아, 못 읽어. 아, 왜 이러지? 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안 읽혀. 아, 핸드폰은 보내주니까 액정이 안 읽혀. 실패. 근데 얘 대비 얘 좀 웃기다. 봐봐, 내가 특이한 거 발견했어. 일본산 면도기입니다라고 보내줬잖아. 근데 여기 떡하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 너 나 놀리냐? 잘 모르셨나 봐요. 그럴 아니 수도 있죠,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누미야, 네가 딱 들고 있어 볼래? 아, 오, 읽었어, 어, 읽었어. 읽었어요? 읽었다, 읽었어. 20, 나이스. 나이스, 일본산 면도기, 감사합니다. 나이스. 좋았어. 여기가 진짜 이쁜 애가 나와야 돼요. 과요. 자, 이름을, 오! 죽인다. 뭐야, 뭐야? 대박. 예쁘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쁜 여자 이름 말해봐요. 루미? 알았어. 이룸이라고 해놓을게요. 퀸비즈. 퀸비즈, 오케이. 네, 퀸비즈. 퀸. 비 하고 좋아 좋아. 아, 예, 막 쓰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하고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 안 찍어도 돼. 좋았어. 과연. 아, 근데 좀 귀엽게 생긴. 아니, 확대하니까 얼굴이 왜 쓰레기가 되지? 아니, 귀여운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이뻤거든? 귀여운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어, 전화 와요. 찍었어? 네. 아, 뭐야, 이게? 네, 여보세요? 형? 예, 누구세요? 저지입니다. 아, 형, 예영이. 어떻게 많이 그 여자 좀. 얻었습니까? 예, 네, 여자를 많이 얻었는데요. 예. 네. 얘네가 작은 화면으로 볼 땐 다 예쁜데. 응. 확대하면 다 쓰레기네? 쓰레기는 아니야. 쓰레기는 귀엽긴 한데요. 엄청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민원에게라도 이길 만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네, 우선은 저희 인순이가 네. 한 명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아, 괜찮은 사람 있어요? 예, 네, 약간 좀 국제적인 어떤 비욘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아. 예, 네, 그런. 흑인 여성분이요. 그럼 예. 아. 어때, 자신 있습니까? 와, 뭐 저희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거 티켓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어요. 안경 살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걸 좀 해서 좀 꾸며도 플러스 요인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언제 들어오세요? 저희 한 20분 안에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티켓을 이용해서 이거 쓸 수 있다는데요, 피디님? 근데 아까 나 티켓 쓰려고 그랬는데 충전 안 하던데, 돈 없다고? 세미나를 샀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아닌데 너라도 쓸 수 있을 텐데. 그치? 좀 꾸미면 달라질 거예요. 아, 이 안에서 뭔가 엄청난 수작이 있을 거야. 가만히 있을 양반들이 아니거든.
방금 여자가 제일 낫다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김태희가 제일 나아.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 이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코인은 얼마 있는지 모르고? 거기 한창 바꿔서 나가면은. 우선 움직이면서 합시다. 우선 저 앞쪽에 가서 어차피 뭐. 마지막 운동할 시간이 왔대요. 네. 자, 이제 저기서 운동을 합시다. 스튜디오 근처 가서 운동도 하고, 네. 코칭도 같이 하고 들어가요. 네. 잠깐만. 얘가 제일 이쁘다니까. 옷을 못 꾸미는 거. 여보자. 아, 옷을 갈아입히고 싶은데. 옛날에 미미공주 막 다루는 것 같다, 그치? 네, 옷 입히기 이런 거. 아, 자전거 타러 가고 싶어요. 자전거 평소에 타니? 옛날에 많이 탔는데 요새 자주 안 탔죠. 날씨가 좋으니까 다시 놀러 가고 싶어요. 돼요? 아이템 쓰고 있어. 막 아로마 오일 바르고. 그럼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이뻐진 것 같은데? 근데 예뻐지는 거랑 아로마 오일이랑 뭔 상관? 아로마를. 됐어. 이 정도면 됐다. 아, 저희 지금 와인도 먹이고, 예, 지금 퍼퓸도 좀 뿌려주고 지금 엄청난 걸 했습니다. 예뻐진 게 아니고 새로 뽑은 거야 지금. 아, 그래요? 어때요? 어때? 형 스타일이야? 김태희가 얘기하고 얘 괜찮죠? 가능성이 있죠. 교복 딱 그 우리 약간 일본 국민 여동생 느낌이잖아. 아니 도대체 인에서 뭘 만들었길래 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 인에선 도대체 뭔 작업 뭐 성형했나? 강남에서 뽑았나? 왜 이렇게 다들 인 막 찬양을 하지? 꿈해요. 야, 들어가서 괜히 눈치 없이 이쁘다 그러지 마. 무조건 아니 우리 게 최고라는 것보다 걔 못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입니다. 아시는 분이야? 아니요, 인사하길래 따라했죠. 아, 난 예뻐서 인사한 건데? 되게 예쁘다.
되게 기쁘게 생겼다, 그치? 기쁘게요? 이쁘게, 이쁘게. 여성분이면 다 예쁘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한테 이쁘다고 안 하잖아. 아, 조심. 루미야. 네? 왜요? 어? 왜요? 너 내가 다른 여자한테 이쁘다고 하면 질투 나니? 아니요? 아무렇지. 근데 왜 이렇게 그래? 맨날 내가 딴 여자한테 이쁘다고만 하면 그렇게 난리가 나? 어? 아니. 너 나 좋아하냐? 아무 여성분이나 있을 때 또 아니라고 말 못하네. 미치겠네 이것도. 아유. 왜 아무나 다 예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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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을 때 앉아서 손 좀 한번 털고 예. 그래. 수조 한번 하고 아. 그래 그래. 이거 지금 하고 예. 아이스크림. 뭘 털어요?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아. 앉아있을 데가 없네? 여기 의자 갖고 와서. 아, 아 여기 의자 있네. 아. 한번 타줘요. 여기 앉자. 굴인가? 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판콜.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다. 그럼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와요. 대박이다. 왜요? 루미야. 어? 루미야, 루미야, 루미야. 아니니? 바코드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일로 와.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가요? 어. 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우리 안에서 못 찍을까? 편의점 어, 안에서 못 찍을까? 바꿔야 돼. 어,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와. 들고 오세요. 저 카드, 카드. 같이 들고. 오빠는 그동안 여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게. 최고인 씨랑 같이 가서 나도 오디오만 녹음되게. 아, 오디오도? 아이스크림은 근데 어차피 못 안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실 거예요? 나 파피리코. 콘 아이. 콘돔을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사도 찍으면 되니까. 여기 있다, 콘돔. 아, 저 가 있어. 저 계산해. 이것만 사요? 어. 사면 되는 거야. 아, 스텝들 것도 좀 사야지. 지훈이 거라, 어. 여기 있다, 콘돔. 대박. 아, 우야? 콘돔이 왜 우야? 유니크한 거 아니야? 콘돔이 오거나? 아이씨, 콘돔 다 오네. 일반형이라 그런가? 아우성 딸기형. 딸기 맛. 아, 다 오야. 아이씨. 생리대. 생리대 오케이. 생리대 20 대박. 오예 오예 오예. 오예, 다 20이다. 오빠 다 샀어요. 어, 시간 좀 끊어주지. 아이, 참. 갑시다. 알았어. 문자 좀 보내고. 네. 가 있어, 지금 가 있어. 가요? 어.
안녕하세요. 내가 안에서 야 이름이 또 귀 맞고 저기 가 있어. 가 있어 빨리. 좀 가져 가 있어. 빨리 좀 가 있어. 어 대박 사건. 내가 안에서 콘돔을 찍었어. 콘돔이었는데 오가 나오는 거야. 남들이 많이 찍었다는 거야. 아 뭐야 그래가지고 옆에 그 여성 청결 있잖아. 그랬는데 그게 20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디 왔어? 어 볼래? 이름? 아 이름 막 찍었지 눈치 없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나한테서 머리만 기른 거잖아. 아 이럴 거면 내가 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 왜 못 생겼지? 얼굴 지금 막 아 얘 뭐? 얘 우리 안산 이모야. 이놈이 앉아. 아 짠나. 아 형 미안해. 형 핸드폰인데. 야 잠깐만. 야 다 이렇게 비싼 설레임을 샀어? 야 난 파피코 샀는데? 나도 이거 샀어요. 야 웃어. 그래 스텝들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어 좋다. 하, 아깝다. 왜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하네. 이거 좀 신기해. 남들이 많이 찍은 거 5가 나오고 안 찍은 거는 20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 아 바코드 맞다. 어 파피코 바코드. 어 맞네 맞네. 이건 보나마나 오지 뭐 빠피콘데. 아 오야. 이것도 당연히 설레임도 이것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라서. 안 돼 안 돼 아이스크림 안 돼. 내가 아까 했던 그런 거가 돼. 한 번만 더 갔다 올까 하면? 아,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오디오 살려. 보세요. 어, 예. 어디 있지? 아, 그래, 그래, 씨. 이거 특이하다. 그렇지, 무조건 20이지. 설레임 얼마였죠? 1,000원이요. 1,000원, 예. 무조건이야. 아, 역시, 내가 상상한 대로야.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뭘 하나 찍었어. 근데 무조건 20 나왔어. 20 보이지? 우와. 어? 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런 게 있어. 왜요? 유니크한 걸 찍었지. 제발 이름은 나나. 나나의 얼굴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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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하. 아이씨. 야, 얘도 웃었어. 얘도 웃었어. 와, 진짜 황당하다. 진짜 당황스럽다. 이게 뭐냐, 이게. 나 톡?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실루엣. 제가 공부하는 프로그램 DVD인데요. 지금 보냈습니다. DVD. 시청자분이 본인의 DVD에 바코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닉네임 큰님. 20! 오, 20! 야, 예뻐, 예뻐, 야, 야 실루엣 이뻐. 어, 그 고양이. 귀에 뭘 고양이 하고 있어, 달, 어. 고양이 다르셨는데요? You don't have a, 스태미나? 충전. 아, 충전하셔야 된대요. 어. 아, 충성이야? 고마워, 충성아. 감사합니다. 꼭다리는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다 버리시고.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안 좋은 성분이 어? 들어가. 누가 그래? 유제다. 이거 빨리 하고. 그거 다 농가지를 돌리려는 수작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속으면 안 돼. 그래요? 응. 꼭다리 안 좋은 게 있는데 파는 게 웃긴 거지.
자, 20.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똑같은 바코드는. 네. 떴어, 씨! 떴어! 왜요, 왜요, 왜요? 얘 이름 무조건, 얘, 얘로 와야 돼. 얘 이름 뭐 무조건 이쁜 거. 양기비? 논개? 황진이? 황진이 좋아.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절세미녀. 하, 됐어. 회사는 기생집. 됐어. 됐어. 봐봐. 쩐다. 끝났어. 끝났어. 어? 대박. 아니 확 돼 있는데 왜 눈이 이렇게 멀어? 아 무슨 아바타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눈과 눈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 눈과 눈 사이에 인도양이 있어 어떡하라는 거야? 나름 매력은 있네요. 이제 골라야 돼. 한 명 대표를 골라야 돼. 아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는 김태희지. 김태희. 클로징을 김태희 씨 매력 없지? 이런 거 공약으로 약간 시청자들 이렇게 투표 동료 이렇게 투표를 끌어올고 이래야? 김태희 씨 매력 없지? 자기 캐릭터 매력 이런 거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재밌게 그치. 그렇게 끝내고 최종 마지막 한번 하고 갈게요. 아 누가 또 흑인 보냈어 또. 아. 김태희로 가야 돼. 까무잡잡한 얼굴과 건강미로 가야지. 건강미. 건강미 넘치는. 바람 좀 그만 불어라 제발. 아 얘는 너무 얘 무슨 그거 같다 예전에 그 까비 아이 뭐야 저기 어 아까 알라깔라 똑갈라비 똑갈라비띠 알라깔라 똑갈라비 똑갈라비띠 응기밥이 말고 알라깔라 똑갈라비 똑갈라비띠 알라깔라 똑갈라비 똑갈라비띠 그 뭐지 코리 코리야 코리야 코리 코리 꼬비꼬비 어 꼬비꼬비 꼬비꼬비인가 보다 코리요. 아 마법사야 들 코리 말고 이 꼬비꼬비 나는 아 몰라 씨 어쨌든 자 어쨌든 우리 카노조들을 볼게요. 우리 여자친구 어디서 보나요? 14명이나 되네요. 와 그 김태희 좀 골라주세요. 김태희 내 매력 어필. 건강미지 뭐. 아, 네. 건강미와 발그레한 얼굴. 자, 그럼 이거 어필하고. 자, 저희는 무려 12명의 여자친구, 무려 20 스태미나의 12명의 여자친구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뽑은 여자친구 누군가요? 김태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무잡잡한 피부, 아주 건강미를 상징하는. 하지만 말이죠. 요즘 여성분들이 네, 너무 살 뺀다고 무슨 허벅지 네, 너무 맞아요. 얇고 이런 거 남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꿀벅지. 그렇죠. 뭐 이런 게 건강한. 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거는 얼굴은 너무 애기 같지만 몸은 건강한 우리 김태희 씨를 뽑았습니다. 아,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여기 투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도 아웃했으면 좋겠죠? 그럼 제가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돼요. 제가 이어서 아웃을 골라야 되니까. 제가 이겨야지 다음 주도 아웃을 보는 거고, 다음 주에 또 이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자, 이제 체조하시죠. 앉아서 하자, 체조. 앉아서 하면 안 되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 암산 그러면... 먼저. 암산 먼저. 발쪽 숨 쉬는 거랑 화푸는 그거랑 그다음 이거 허리 비트는 거 두 개만 하고. 그래. 그럼 일어나서. 치오 시작. 3연승이 깨지는 건가. 영남 없는 중국 사람 같죠? 북경 자금성 앞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샹풍. 아, 씨. 자, 다음은 아 이거. 네. 박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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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를 다스리자. 화를 가라앉자.
끝. 시작해. 사이드 니킥.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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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냐고. 편의점 하면서 날 바라보는 저 여고생도 파하고. 하. 아, 다리 바꿔서. 다리 바꿔서. 저 편의점 안에서 날 바라보는 여고생들 표치선 봐. 정말 고릴라 보듯 동물원에 바보 보듯 도망갔다. 됐다. 됐다. 형. 자, 아,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네. 아, 여자친구를 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인내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한번 네. 정정당당하게 한번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네, 네. 오빠 덕분에 아주 아유. 좋은. 루미양 덕분이죠. 그리고 그렇죠? 하나 부탁을 하자면 네. 저를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오늘 많이 도와준 편이죠. 아, 아니에요? 도와줬어. 가자. 갑시다. 친하게 지내자. 아, 친하게 지내자. 네. 싸울래? 아니요. 죄송해요. 심하게 한번 싸울까? 네? 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래? 한번? 들어갑니까? 들어갑시다. 핸드폰 거 챙겨. 아. 아? 바랬는데. 아 이거 왜 하는 건데 이거 미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허리가 시원해져서 제가 막스 허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오 좋다. 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그래. 그 좋다 좋다. 좋다. 뭐 해봐. 어깨를 두들겨 드릴게요. 어. 오 좋다. 어, 또 이런 재주가 있구만. 아 이러려고 섭외한 거였어요? 어, 그럼 미리 말씀해 주지. 아니, 왜 장기 아니야. 아, 안 되나요? 요 할 때 등을 뜯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얼어주면 안 돼요. 아, 좋다. 오, 좋아. 잘하죠. 촬영 다 끝났는데 잘했다. 어, 이제 앉아 있어. 어. 하. 건이야, 너무 못 피니 담배? 그거 주면 안 돼요? 미안해. 이거 너무 약해서 못 피겠어, 이제. 말 좀 해주세요. 어? 말 한 미터. 아, 그러니까 이거 너 이거 피워. 어. 아이고. 아, 형, 얘랑 있어봐봐. 빨리 마무리하고 가야지. 알았어. 방금 왔어, 방금. 야, 뭐 분량 하나 만들어봐. 안녕하세요, 저희 집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왜 전대 보이세요? 좋긴 한데. 여기 저희 집의 팀입니다. 야, 이럴 때 킴비즈 홍보를 해야지. 지금 시청자 2,000명인데. 네이버에서 킴비즈로 검색해주세요. 킴비즈 네이버 해도 돼. 여기서 네이버.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를 대야지. 네이버에 캠비즈를 검색해요. 빨리 가자. 가자. 아, 되다, 돼, 씨. 조금 내 마음을 얼어주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먹고 다녀? 아, 방금 사줬어, 누가. 갈게요? 나 자리가 없네. 저요? 저는 다양한 음식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저요? 불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꼭 나오세요. 안 나오면 해줄 수 없지. 아이씨. 봤어. 뭐, 예쁘지? 아니, 아니 우리 거, 우리 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우리 좋아. 본인 취향 아니야? 야! 네. 테이블 뺄게요. 터치해주면 좋은 거야. 야, 때리는 건 안 좋은 거야. 아. 마우스. 얘 이게 뽑은 거야? 꾸민 거야? 아니, 밖으로 세워내. 아. 기본이야. 이거요? 그냥 옮기는데 니네 나오시라는 방송인데요. 녹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녹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볼 수 있으니까요. 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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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areful. Watch up. 지금 롤 서버가 이상하다고요? 뭔 상관이 얘기하면 안 하는데요. 롤 서버? 롤 서버가 안 돼서 뭐, 롤 게임을 못해서 힘드신가요? 롤 서버는 일부러 안 좋게 만든 거야? 맨날 롤 서버야, 왜? 사람이 그만큼 많이 해서 왜? 스타 때 안 그랬잖아. 어? 스타 때는 우리 한 번도 안 챙겼어. 스타 때 안 그랬어? 스타. 스타 때? 고생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이루미의 재발견이었어. 왜? 어? 왜요? 편안하고 편안할 때부터 인앤아웃 쭉 봤다고요? 아 역시 자유와 평화 멋있다. 진짜 맞아. 고마워. 위치를 바꿔야 돼 아니면? 네, 다 보진 않고요.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뭐 벌써 채팅창에 쓰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기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뭐 아직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더 예쁠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들? 아직 제 까지도 않았는데 제 카드를 굉장하거든요 저희 대박이. 나 봤어 근데 현황 1회 때 마리오요? 현황 1회 때 안 봤구나? 어? 아, 현황 1회 때 마리오였구나. 네. 보셨네요.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요. 방송 도중이잖아. 야, 이 신발! 우리 근데 그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여자친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 저 밑에. 네. 저기 지금 꽂혀있는 핸드폰으로 했어 또. 아 근데 내 누구걸로 했어? 내 핸드폰으로 못했어. 이걸로 했어. 그건 뭐야? 갤럭시 만지지 마. 가슴을 만져. 어? 야! 지우가 대박이 가슴 만졌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얘가. 기분 좋아져? 취향 아니 그만큼 지금 너무 이게 나하고 가까워진 사이가 됐어. 업됐어. 그 5월 27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맞아요? 진짜? 야 무슨 부부의 날도 있어? 나 5년 동안 부부로 살았나 몰랐는데. 최균 씨 그거 빼서 저 최균 씨한테 한번 보여줘. 이거. 아, 이거 맞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말아. 그거 이거? 그건 뭐? 이거 포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야. 뭐예요? 갤럭시 3. 3. 이 색깔도 3. 나도 노트 3야. 패턴이 있는데? 니온.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있는 거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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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는데. 뺐다 끼라고? 좋아요. 이름이랑 많이 컸대. 어, 이거. 보여주지 마. 나는 정확하게 읽었어. 이. 기본적으로 게임 센스가 좀 있죠. 루미가 근데 오늘 그치? 오늘 유독 예뻐 보여. 그러니까 오늘 네 스타일이 너무 이제 잘 맞는 스타일이야. 이런 게 스포티하고. 약간 스포티하고 그러니까 건강미가 좀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한테는 예쁜 것 같아. 너도 칭찬을 해줘. 하나 해줬으니까. 허준 아저씨도. 야, 나는 칭찬할 거 많으니까 칭찬할 거 없는 최군 한번 쳐봐. 최군 최군 오빠요? 너 아저씨라고 그러냐? 아니 아니 아니요. 93kg 오빠. 빨리 얘기해! 파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파마요. 파마. 파마 한 지 몇 달 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아, 두고 볼 게 어디 있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형. 해설 하차할 때 기대했다고? 누가 해설 하차했어? 몰라, 끈입니다. 나 우리 시청자들 꽤 만났다, 밖에서. 되게 유명한 마술사도 만나고. 거기 다시 뺐다가. 재현? 다시 뺐다가. 아이, 그럼. 연결? 그냥, 아이, 그렇게 따. 뭐, 그럼 되게 유명한 마술사라며. 그냥 국제 세계대회에서 2위 한 사람. 1위가 연결이잖아. 아, 이 연결까지는 아닌데? 뽑았어. 나 순서 볼게요. 누구 거 먼저 공개할 거예요? 나 뭐 자신 있는 쪽 먼저 공개. 저희가 아닌데 저희가 하면 니네 공개가 아니, 의미가 없어. 전체적으로 몇 명 있는지 하고 이런 그래. 친구들이 있어요 하고 보여주고.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명 내보낸 대표를 한 명씩 보자. 한 명씩 보고. 안 들어오니? 들어와요. 저희 먼저 깔게요 그러면. 어? 네 갈게요. 봤어? 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거 저희가 하듯이. 야 얼굴이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거. 이거. 저 의상이 없어. 너 언제부터 우리가 됐냐? 이렇게 자,